What's up, everyone? It's been great these past few weeks getting a BTS vlog every single week. We get to ride along with the members on one of their days off, see them do whatever it is that they decided to do. And we're ending it off with Suga, who has decided to do some woodworking. Very interesting hobby. I mean, I think the only woodworking I've seen the members do is in the soup season one. They did a little bit of wood carving. However, it didn't really last long. Apparently, it's really hard. I wonder if it's going to be something similar or a different type of woodwork. But let's just start watching and find out. Hey, Suga's like long hair though. I freaking love it. I think he looks so great with that hair. 여러분들, 수고합니다. 지금 목공 하러 가고 있습니다. 쉬는 날 한번 좀 해보고 싶었던. Do something new. 목공 가구 만들기 하러 가고 있는데. 안 오긴 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뭘 만들지도 지금 잘 모르겠고 가서 일단은 이야기를 나누고. So he doesn't know what he's gonna make. Maybe the instructor will give him easy ideas. 가서 뭐 만들지 한번 생각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Yeah, it's gonna have to be something simple like that. Cutting board. He said he likes furniture, but I don't think he's gonna be making a table or drawers. 가서 뭐 만들지 한번 생각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의 다. Yo, Suga, you really just gonna bite your lip like that? A shell. 다이를 하나 만들까 생각을 했는데. 네. Hey, sounds doable. 것 같아가지고 그리고 오늘 하루 만에 못 끝낼 것 같아가지고. 그죠. 보통 클래스 처음 오면 네. 도마 같은 거 만들지 않나요? 그렇죠. 처음 오셔가지고 이제 디자인이나 이런 게 조금 어려우실 수가 있잖아요. Oh, these are interesting. 저희가 이제 샘플로 만들어 놓은 디자인이나. 어, 나 고래 너무 귀여운데요, 이거? 아, 고래 괜찮으신가요? 네. 뭐 따로 디자인 이거랑... 뭐 하실 건 없으신가요? 이런 아 요거는 이제 패턴. Oh, that one's cool. 레드 그레인 도마라고 해가지고 이거는 뭐 도마 용도로 만든 건 아니긴 한데 네. 그 좀 고급 도마가 있어요. 그렇군요. 저 막 20만원씩 하던데. 네 맞아요 그거는 사실 하루 만에 만드는 거는 어렵다. 난이도가 높은 건 아니지만 아, 시간상 어쩔 수 없어요. 여러 가지 도마도 한번 만들어 보시고 네. 뭐 그 주걱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것도 한번 만들어 보시고. A spatula? 그 뭐지 우드 카빙 하다가 진짜 집어 던질 뻔했거든요. Yeah, it did not go well. 사실은 이런 거에다가 바퀴 달린 거를 하려고 했는데 너무 어려울 것 같아. 이거 나중에 재밌으면 제가 따로 올게요 그냥. 어 고래. That's true, right? If he likes it, he can come back 4시간, later. 3-4시간 동안 몇 개 만들 수 있어요? 몇 개까지 혹시 생각하시고 있나요? 아니, 뭐 좀 많이 만들어서 좀 선물을 할까? 아, 많이면 최대한 많이. 네. That would be cute. 초보자 기준으로 보면은 고래 모양으로만 주구장창 딱딱딱딱 만든다 하면은 3-4시간 동안 그래도 한 5개? Oh, 5 or 6! 진짜 부지런히, 진짜 부지런히 한다면은. 네, 이제 오크라는 목재예요. 얘는 이제 오크. 한국 명칭으로는 참나무. 알죠, 오크. 오크 잘 아시나요? 오크 가구 만들 때 많이 쓰지 않나? 맞아요. 오크 가구 만들 때 굉장히 많이 쓰죠. 혹시 술 좋아하시나요? 네, 오크통. 맞아요. 그 오크통. We know that's true. 사용되는 나무가 바로 오크 참나무 일종이에요. Now he's interested. 월넛. 월넛. 아, 제가 월넛을 좋아합니다. 월넛 되게 사랑 많이 받는 그런 목재예요. 네. 얘는 이제 호두나무. 네, 그러니까 톤이 좀 다운돼서 맞아요. 좋아합니다. 그 특히나 이제 얘 같은 경우에는 오일 마감을 하면은 좀 더 진하게 이제 성분감이 맞아. 돌면서 좀 초콜릿 빛깔을 띠는 그런 그쵸. 나무고 테이블스로 작업을 하거나 할 때 목재가 조금 탈 수가 있어요.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게 없이 좀 깔끔하게 나와서 가구 만들 때도 굉장히 많이 그 우드 슬랩이라고. Yeah, I know nothing about wood. 통으로 이제 그 라이브 엣지라고 해서 이런 무늬감을 살리는. 안 그래도 딱 지금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이제 다음 보여드릴 목재가 이제 이 캄포 나무예요. 냄새 한번 맡아보시겠어요? Smelling it? 야 이거는
좀 그건데 피토지 스멜 라이크 완전 그죠? 얘 같은 경우 이제 캄포라고 해가지고 캄포 도마라고 많이 들어보셨네요. 아 들어본 것 같아요. 네. 좀 비싼 거 맞아요. 네. 캄포 도마가 굉장히 좀 비싸고 네. 선물용으로 굉장히 좋고 맞아요. 그러잖아요. 20만 원씩 하던데 앞서 보여드렸던 나무들은 다 하드우드 수종이라면은 네. 얘 같은 경우 이제 소프트우드. 근데 왜 얘가 비싼 거예요? 항균 작용이 굉장히 좋아서. Hey, that sounds pretty good for a cutting board. 그 저도 사실 얘기로는 그렇게 들었는데 그리고 오히려 또 좀 부드러운 목재가 도마재로 굉장히 좋아요. 그 이유가 칼을 사용해가지고 이제 나무에다 땅땅땅 치잖아요. 칼이 이가 안 나가겠구나. 네 맞아요. 오히려 나무 도마가 너무 단단하면은 칼이 이가 또 나갈 수가 있겠죠. 그리고 부드러우면 부드러워서 관리도 조금 더 수월해질 수도 있겠죠. I didn't know I would be learning about cutting boards in this video. 잘 못하면 네. 뭐 식중독도 걸릴 가능성이 높고 그죠 그죠. 그래서 차라리 트레이 느낌으로다가 그러니까 도마긴 한데 플레이팅? 네 플레이팅용으로 다 쓴다고 치면 네. 얘랑 얘가 좋을 것 같긴 한데 그렇죠. 그럼 얘랑 얘를 한번 해볼까요? 월럿이랑 캄포요? 네. 네 가능하죠. 이거부터 그럼 먼저 한번 해볼까요? 알겠습니다. Yeah, they look 네. nice. 일단 도안이 있죠. 이 네. 도안에 맞춰서 How's he gonna make that design as a beginner? 무늬를 보면서 이렇게 그림을 그려주시면 돼요. 그러면 되고 또 첫 번째로 목재 상태를 많이 잘 봐주셔야 돼요. 목재가 원목이다 보니까 네. 어쩔 수 없이 크랙이나 그러니까 이런 거 옹이 막 그런 게 있을 수가 있거든요. 네. 근데 뭐 옹이 같은 경우에는 그 살릴 수 있는 옹이가 있고 살리면 안 되는 옹이 같은 게 있어요. 그쵸. 근데 이제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구멍이 뚫려 있기 때문에 좀 살리면은 좀 그렇겠죠. 네. 디자인할 때 이런 식으로 이제 제외되는 구간이 있죠. 네. 이런 식으로 하면은 얘도 이제 안 살릴 얘도 죽이면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디자인을 또 하실 수. It was literally like right in between that little curve. 여기도 이렇게 맞춰야 돼요, 면을? 맞추면은 좀 작업이 수월하죠. 알겠습니다.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I mean, for a beginner, he went for the whale. If it was me, I would have probably just chosen one of the square ones. Because how is he gonna do that tail part? It's gonna have to be like a curve. 되네? 네. 이거 본 거 같아요, 이거. 네,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장비를 사용하게 될 건데 네. 이 장비는 밴드소라는 장비로 그 무거운 장비들은 사실 거의 다 직선 가공이 밖에 없어요. 근데 이 장비 같은 경우에는 유일하게 이제 곡선 가공이 가능한 그런 장비라고 유튜브에서 본 거 같아요. 그 막 그 네. 목공하고 금속 하시는 맞아요 장비. 맞아요. 그 금속 쪽에서도 네. 많이 쓰는 근데 이제 톤날의 종류가 좀 달라요. 톤날의 종류를 바꿔 껴가면서 사용을 할 수가 또 있거든요. 네. 근데 저희가 지금 사용하는 톤날은 곡선 가공을 할 수 있는 톤날, 좀 얇은 톤날이에요. 네. 끝머리를 한번 잘라볼게요. 네. I always find this so satisfying. You just like push it through and it cuts it smoothly. It's so satisfying. Although I would be scared to have my hand within centimeters away from it. So no gloves so you can have like better control. Okay, now what do you do there? Oh, that thing is sharp. You just spinning it, and was cutting through it easily. Well, that was way easier than I thought it would be. 하는 거 설명드릴게요. 이 장비 사용에 주의하실 점은 얘가 또 굉장히 거친 사포라서 마찰력이 굉장히 세요. 그리고 이쪽 방향으로 회전을 하거든요. 그래서 회전 방향과 같은 방향으로 들어가게 되면 도마가 이렇게 팡 하고 날아가 버릴 수가 있어요. 반대로 해야 되겠네. 네, 그래서 회전 방향에 반대 방향으로 해서 이렇게 가공을 이런 식으로 부드럽게 이어서 가공을 해주시면 되고. 이렇게 이제 안쪽 있죠. 안쪽은 네. 여기 평면에서 할 수가 없잖아요. 네. 여기 안쪽은 여기에서 최대한 조심스럽게 반대 방향으로 해서 It's like the perfect size. 알겠습니다. This is definitely going way better than the time he tried wood carving. Okay, now this seems like a part where you can mess up on. Hey, careful with that hand, sugar. Yo, it gets my heart racing whenever he puts his hand close to that. Ugh. It could probably literally burn away your fingerprint. Yeah.
자, 라운드면은 어떤 느낌이냐면 이렇게 할게요. 이렇게요? 네. 네, 그러면은 이제 이 장비를 사용을 하게 될 건데 손을 What is that bag in the back? 네, it's just filled with air. 장비를 사용을 하게 될 건데 and then it just flops. 보통 이제 빨리 돌기 때문에 손을 가까이 가면 당연히 위험하겠죠. 그리고 갑자기 확 돌아버릴 수가 있어서 oh, 최대한 멀리 돌게요. 요, didn't he say it was dangerous? Look how close his hand is. 와우, wow, there is so many things that can go wrong with the woodworking. Oh, look how smooth it is though. Damn. 그리고 요거 혹시 홀 가공도 하실 건가요? 이렇게 네. 아까 전에 있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죠? 네. 근데 얘 꼬리가 지금 약간 날아갔는데 어떻게 해요? 이것도 사포로 조금 이렇게 눌러주시면 돼요. 그럼 이제 감쪽같이 얘가 이렇게 눌려지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하실 수 있을 만큼 해보시고 안 되면 제가 또 Good, he could do it without a machine that can chop your finger off. 네. 네. 그러면 얘 얘까지 뚫어버리면 어떡해요? 괜찮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중간에 잠시만요 이렇게 할게요. 네. I mean, I wouldn't say that. 괜찮아요. 그래서 pointless? 제가 이렇게 중간에 잠시만요 이렇게 할게요. 네. 네. 여기서 제가 얘를 누르고 있을게요. 네, 얘부터 한번. I mean, I'm sure he'll know when it goes through, right? 자, 이제 거친 사포로 마감을 해주시면 돼요. 거친 사포로 마감할 때는 일단은 어디 찍히거나 눌림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 주시고 찍힌 곳을 없애줄 때까지 Bro, it turned out great! 그리고 전체적으로 좀 부드러워질 때까지 해주시면 돼요. 특히나 해주실 때 이런 부분 있죠? 네. 방금 전에 이제 물터기 돌렸던 부분 이런 데를 먼저 부드럽게 정리를 해주고 면을 해주는 게 아마 더 효율성 있게 할 수 있어요. I'm thoroughly impressed. 재밌는데? Is he gonna make the most that he can? 가구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제가. 아 그래요? 네, 그래서 네 가구 사는 것도 되게 좋아하고 어릴 때부터. Damn. 네, 그래서 that is not a cheap hobby, that's for sure. 어릴 때부터 이 조립하는 것도 되게 좋아했고 그래서 제가 wow. I always think assembling is the worst part of it. 가구가 다 잘 안 들어오고. Just. It arrives home and then you whip out the instructions like whoosh, huge 30 steps and then you never know what's going on or what to do. 제작 같은 것도 많이 맡겨봤고 무드슬랩 같은 것도 맡겨봤는데 제가 해볼 기회는 없었는데 네. 가구 되게 좋아해요 그래가지고 So he's got custom made furniture in his house? 같은 엄청 원목을 제 멤버는 좋아하는데 저는 그냥 그런 거 상관없이 가구 자체를 되게 Yeah, RME loves all types of art. Three steps. 어느 정도 이제 곱게 잘 되면은 고마에 물칠을 해줄 거예요. 물칠을 해주는 이유는 건조된 목재잖아요. 지금 상태가 건조된 목재에 처음 이제 물이 맞닿게 되면 다시 퍼칠퍼칠하게 올라와요. 물사포 raises the grain. 네, 맞아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한번 올려주고 나서 고운 사포로 이제 마감을 해주고 고운 사포 마감해준 다음에는 이제 그 이제 직접 만드셨으니까 사실 수제 가구의 그 참 의미가 이제 각인 작업이잖아요. Hey, that'll be cool. 저기서 이제 각인 작업 한번 해볼까요? 레이저 각인인가요? 레이저 각인기가 있기는 한데 직접 손으로 써보신 really? 게 어떠신가요? 레이저 각인기 They can actually do it by a laser? 시간이 오래 걸려요. 아, 그래요? 네. 근데 한번 해보시겠어요? 먼저 손으로 할게요. I kind of want to see the laser, though. 아, 네. 얘를 이런 건 어떻게 처리? 사포를 살짝 찢어가지고 사포가 쉽게 찢어져요.
어, 막 이런 기계도 있던 것 같던데. 자꾸 이렇게 일직선으로 해가지고. 있어요. 근데 요렇게, 요렇게 작은 사이즈는 없어요. You know, this actually did get me a little bit curious about woodworking. He came here without knowing anything, and he's walking away with his own handmade by him whale cutting board. That is so cool. 지금까지 한 거는 어떻게 보면 저희가 원데이 클래스 할 때 하는 과정만 설명드린 거고, 어 정규 과정 할 때는 이제 실제 지금 보이시는 장비들 다 사용한 게 아니잖아요. 한번 사용해 보시겠어요? 좋죠. 그러면 다음 번은 저희가 제가 지금은 제가 대패를 쳐놓은 거니까 네네. 한번 직접 대패를 쳐서 한번 네. 해볼게요. 일단은 대충은 그런 거 같은데 뭐 해야 될 게 있는데 일단은 도마를 보면은 결에 그러네요. 보면은 흥기운 데가 있죠. 네. 그런 것들 좀 정리해 주시고요. 그리고 여기 이런 데 보면은 여기랑 여기랑 느낌이 좀 다를 거예요. 네. 여기는 되게 부드러운데 네. 여기는 좀 거칠어요. 네. 예, yeah, a lot of details that the instructor is going to notice. 조금만 더 해주시면 끝날 것 같아요. You did say that this place was close by, or wasn't too far away, so if he wants to come back for something else, he can. He had a point though, that was some sanding ASMR. Oh, I like that. 버닝팬은 여기부터 굉장히 뜨거워요. 그래서 여기 빨간색 부분만 잡고 써주시면 되는데 이게 90도로 쓰면은 잘 안 써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살짝 눕혀서 써야 조금 진하게 나오거든요. 이게 한 번에 쭉 안 되네요. 한번 해줄게요. 아마 결이랑 맞물리면은 중간중간 이렇게 끊길 거예요. 네. 이렇게. 근데 여기 결 방향은 아마 잘 써질 거예요. 그래서 여러 번 쓰는 게 그죠? 좀 잘 써지죠. 네. 그래서 좀 그 처음에 연하게 쓰고 여러 번 이렇게 천천히 하면은 조금 더 잘 써져요. 아, 천천히 쓰는 게 중요하구나. 네. 민스 겁니다. 브랜드 이름처럼 민. That sounds pretty badass. 민. 이게 완전 눕혀서 해야 되네요. 네, 눕혀서 하니까 더 잘 되죠. 네, 근데 진하게. 침범 많은데요, 혹시? 너무 과하게 눕히면은 아래쪽도 뜨거워가지고. 오케이, 알겠다. 자신감 붙으셨나요? 네. 민. 되는 동안 다른 단계 한번 써보시겠어요? 네. That is one cool piece. 지금 재단할 곳은 이쪽 보이시면 여기 크랙 있는데 보이죠? 네. 이 부분까지만 이렇게 눈으로 보면서 재단을 해볼 거예요. 얘를 그거는 저걸로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저걸로 할 수 있는데 한번 사용해 보시면 돼요. 아래쪽에 That's nice. He wants him to learn about all the machines. 보시는 거에서 왼쪽 방향 플러스 버튼을 누르면 톱날이 켜져요. Oh my gosh, this one seems way scarier. Yeah, this is definitely for like huge and bigger pieces of wood. I got no clue. 가장 안전인데 그 가구 만들 때 얘가 평평하지 않으면 뭐 테이블을 만들더라도 평평하지 않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가구 하는 사람들 평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부터 이 재재목을 평을 잡는 장비로 이제 Joint this wood. 여기의 그 장비도 되게 크구나. 음악 쪽 만약이나
얘는 이제 수압 대패라고 해가지고 그 평을 잡는데 기본이 되는 그런 장비라고 보시면 돼요. 옛날에는 이제 목수분들이 이제 가구 제재목을 이제 평을 잡을 때 We got a little history lesson here as well. 옛날에는 이제 목수분들이 이제 가구 제재목을 이제 평을 잡을 때 손대패를 많이 썼어요. And planes. 네, 손대패 이거 많이 그랬죠. 네. 그래서 이 손대패를 썼는데 얘가 이제 그거를 엄청나게 편리하게 해줄 수 있는 장비라고. 그러니까. Of course, they made machines to make it easier. 도검 만드시는 분들도 방치질 대신해줄 기회가 있더라고 이렇게. 그래서 어떤 맨날 이렇게 하더라고. What? 방치질 대신해줄 기회가 있더라고 이렇게. You're telling me they have machines for that now? But hitting it is so cool. 도검 만드시는 분들도 방치질 대신해줄 기회가 있더라고 이렇게. 그래서 어떤 맨날 이렇게 하더라고. 그런 느낌이구나 이거. 맞아요. 얘도 굉장히 편하게. So that's gonna flatten it. Oh, you just put it in and it does everything for you. Drawing the design. 얘도 되게 기계화가 돼가지고 편한 것 같은데 손으로 하는 건데. Now that he made the first one, these are going to go a little bit faster. 뭐 코끼리 귀엽던데 아까? 예, 얘가 코가 부셔진 코끼리라. 오, 그러네. 네. 뭔가 이거 고래 만들려다가 코끼리 간 거 같아요. 맞아요. 부러진 거. 고래 딱 모양이 딱 그런데. 네, 저는 고래로 가겠습니다. 고래로요? 네. 한 길로 가겠습니다. Yeah, it's just so cute. 제 생각에는 다섯 개 정도는 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네. 일단 목표는 7개인데. 아, 목표는 7개세요? 네. 7개면은 제가 좀 도와드릴까요? 아, 좋죠. 아. 그냥 이왕 한 막 열 개. Wants to make sure every member gets their cutting board. 10개요? Okay, now that's a little bit too much. 열 몇 개 따로 오시면은 네. 제가 나중에 추가로 오늘 7개까지만 해볼게요. 멤버들한테 주려고. Yeah, like all that work when he made one. 요리를 하나? That is a good question. But hey, even if they don't cook, 얘는 넘어가 버리는데요. It's some nice decoration for the kitchen, right? Like someone's gonna see it and be like, "Oh, that's so cute—a whale cutting board. Where'd you make this? My homie Sugar made it for me." 얘는 그러면 라이브 엣지 살짝 살리시거나 아니면은 제가 그 대패 하나 또 쳐볼까요? 라이브 엣지를 살려서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네, 그러면은 이렇게 살리시는 거 어때요? 어허. 아랫부분을 살리는 거 어때요? 어허. 저희 제가 도마 만들 때 네. 주문 제작으로 이제 다량을 제작을 하면은 임무를 분담해서 하거든요. 네. 저희도 이제 임무 분담으로 해가지고 좋아요. We want to make seven, then yeah. 밴드 소? 벨트 샌더? 저는 저 샌드요. 벨트 샌더가 더 재밌으셨어요? 네. 그러면은 벨트 샌더를 해보시겠어요? 제가 네. 재단을 하고? 좋습니다. 그게 좀 더 안전하기도 할 것 같고. 네. 네. Hey, that's so sweet. I asked him what he liked the most. Glad he could do it. I thought he was just you know, asking him a question out of curiosity, but no. He just wanted to give him the task that he mostly enjoys. That's pretty wholesome. I see why, though. That does look like fun. Oh, he's letting you do it alone now. The trimmer.
그러니까 자동 사폭이 있잖아요. 나 봤다고 이게 푸우 하는 거. 그러니까 블라인드 있잖아요. Oh yeah, 그러니까. I've seen those as well. 예, 좋은 신기술을 두고 왜. 그래도 손으로 한번 해봐야 좀 의미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Instructors always be doing that with everything, right? Even with stuff like math, like nope, no calculators, no cheats. Gotta do everything by hand first. 기계사포로 전체적으로 다 돌려주시면 돼. He's trying out a bunch of machines. 반대쪽. 오, that's fast. 예, yeah, it generates that much wind. 다 하셨나요? 네. 근데 그것도 의외로 힘들지 않아요? 네. 디테일한 건 손이네요. 맞아요. 디테일한 거는 결국 손사포가 저거는 따로 뭐 선물용 각인 그 하세요. 해야죠. Is he gonna put something different? Or is he gonna keep his min symbol? Oh, 이건 삥 나가지고 먼 같은데 어떻게 두껍게 만들어야 돼? 네, 그거 두껍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아니에요. 네, 두껍게. 먼 같은데. He actually has 7. Hey, but look, he's doing it. I go and he's gonna accomplish it. Almost. But it's pretty sweet that he did get to make all 7 of them. I wonder if we're gonna see a clip of him getting it to somebody. It is not easy work. I expect there's something like woodworking to be tough. 직접 yeah, if he made one, he would have been out long ago. 되는데, 이 오일은 이제 미네랄 오일이라고 해요. 일반적인 가구에 사용되는 오일이랑 조금 다른 그 나무 도마제나 아니면 나무 식기류에 사용되는 그런 오일이에요. 그래서 인체 무해한 네. 천연 오일이라고 보시면 돼요. 색깔이 막 변하지 않나요, 원러? 네. 되게 예뻐지죠? 네, 원래 제가 아는 원러 색깔이라고. 그죠? 얇게 이렇게 오. 오일은? 얘는 뭐 그 흡수가 이제 덜 될 때까지 발라주시면 돼요. 지금 여기 바르다 보면은 네. 시간이 지나면은 얘가 좀 다시 좀 밋밋해지는 느낌이 들 거예요. 네. 그러면은 그분에만 한 번만 더 발라주고 끝내면 돼요. Yeah, that changes the look of it so much. 그리고 약간 로망 같은 거였는데. 아. Yeah, I think that's one of the best parts, right? Looking at the final result, saying, I made this. 좀 생명감이죠. 네. 이게 그 나무가 건조되기 전에 얘가 살아있을 때 색깔로 이렇게 바뀌는 거라고. 건조되기 전 색깔로. 네. 오케이. 이 안에 막 수분도 흐르고 막 그랬을 때. So it looks like that because it's all dried. 돌리시는 거 좀 추천드려요. 네네. 저 없는 거 있어서. 아, 그래요? 네. Wait, really? 네네, 저 없는 거 있어서. 아, 그래요? 네. What do you use then? 아, 미네랄 오일도 있으세요? 네. 다음에 다시 오게 되면 패턴 있는 거 있잖아요. 엔드그레인. 네. 와우. 저걸 한번. 재밌죠. 약간 체스. We can have a log part too. 그러면 그걸 다 잘라서 일일이 붙이는 거예요. 네. 집성이라고 해가지고 펀드를 이용해서 이제 붙이는 건데 사이즈도 엄청 대형으로 또 만들 수가 있잖아요. 아, 저 도마 커질 때. 노동이구나. 가벼운 마음으로 접근하면 안 되겠다. 노동이야? 은공에도 약간 그런 느낌이라고 하던데. 은공에도 진짜 엄청 손 많이 가고. 아니 근데 약간 좀 생각 없애는데 좋은 것 같아요. 언제요?
핸드폰 좀 덜하게 됐네. 그 나중에 목공도 기계보다 수공구 사용하면서 거울을 제작하다 보면은 더 뭔가 빠져들어요. Yeah, I feel like there's a hobby he could take up. 네, 근데 아, 쓰다가 네. 귀찮아서 그냥 실리콘 도마 사가지고 시켰을 적이 보이네. 그러다가 그 뭐 실리콘 도마가 안 좋다 그래가지고 그거 한 달에 한 번씩만 새로 갈아준다 그래서 그게 훨씬 싸고 네. 간편하고 안전해가지고 그냥 그 원목 도마 있기는 해요 그냥. 예전에 근데 그 쓰다가 이걸 써보려고. I've been doing everything wrong, by the way. I have one silicone cutting board, which I haven't changed, and one wood cutting board, which I use dish soap on. Can't believe I'm washing dishes wrong and cutting stuff.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이거 따로 포장지에 넣어드릴까요? 네. 오, 얘는 색깔이 엄청 진해졌네. 네, 그 같은 나무더라도 얘네가 이제 어떻게 크느냐에 따라서 무늬도 다 다르고 네. 색깔도 막 다 달라요. 저는 얘가 제일 멋있는 것 같아요. 무늬야. 두껍기도. 이거를 그럼 이제 직접 사용하는 네, 걸로. 제가 네, 제가. 호랑이 가져올게요. Yeah, keep the best one for yourself. But now, which one will he give the other members? Ask the question. 이 멤버들의 이 도마가 완성됐습니다. 아, 이게 쉽게 여러분 그 쉽게 접근하시면 안 됩니다. 상당히 어려운 작업이네요. Oh, we saw. I kind of want one of those. 이게 생각보다 무겁더라고요, 무겁게니까. 어, 원목 도마가 원래 좀 묵직해요. 네. 근데 얘가 더 묵직하지 않네요. 네. 이게 이제 하도 특징이에요. 얘가 더 단단해요, 그리고. 네. 가공하실 때 네, 힘들어요. 이 사포하는 것도 힘들고. 아마 그 애쉬나 오크나 이렇게 네. 선택하셨으면은 네. 이렇게 못 만드셨을 거예요. 그나마 이제 좀 비교적 모르는 애들로만 만들어가지고 완전 단단한 애들은 하다가 터지겠구나, 제가. 네, 하다가 터지기도 하고 사포질을 아무리 해도 얘가 부드러워지는 건지 이런 생각이 막 들고요. 근데 so you just got pretty lucky? 돌리면 좀 부드러워지는 느낌이 들어서 You didn't choose the heavier ones? 그 부드럽긴 하더라고요. 그냥 되니까 날라갔어. 어, 맞아요.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And gift bags? 체험 삶이 안 The gifts are ready to go? 공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쉽게 접근을 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내가 너무 재밌었고 뭔가 취미로만 하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근데 되게 나무를 만든다는 게 되게 매력 있네요. He looks like he enjoyed it. 아무튼 일곱 개 이거 멤버들과 나눠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브이로그, 목공 브이로그 여기서 이제 끝. 아무튼 여러분들 안녕. 바빠요. 냉면 먹으러 갈 겁니다. Oh, he did say he was hungry. So before this, I honestly didn't know anything about woodworking. But after watching it, it seems cool. It seems pretty fun. Being able to actually make something and something that you can use in your house. Something you can show off, tell people you made it. It's gotta be a cool feeling. I know Sugar must have felt awesome when he arrived with the other members and said, I got you a gift, Bop. It's a really nice, well-made, awesome-looking, cute whale cutting board. And I made it. For real, those were some nice cutting boards. I would have never thought from looking at the finished product that Sugar had made them. He kind of popped off in this vlog. Maybe he found a new hobby. He said he likes furniture. He's had custom-made furniture done. Maybe one day in his house, he'll have a little table or something. And then in the corner, you can see that Min signature. The instructor seemed really nice as well. He let Sugar try out a whole bunch of different machines. Told him that he would help out so that Sugar can finish the 7 cutting boards. Even asked him what's his favorite thing to do so that he could do it. He taught us a lot about woodworking. The machines, a little bit of history of how they used to flatten stuff back in the day. It was an awesome class. Like if the town I lived in had a place like that with a class like that, I would honestly go after watching this video.
Of course, I wouldn't go and try to make 7 cutting boards. Probably start off with one simple thing. But yeah, it piqued my interest a little bit on woodworking. So that was Sugar's vlogs. That was all the members' vlogs. I honestly hope we don't have to wait too long for the next ones. All right, then, that was the video. I hope you enjoyed and thanks for watching.